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할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자, 두 번째 할 거는요. 자, 절구의 개념과 쓰임. 자, 여러분, 수업할 때 절구 이거 몇 번씩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들어갈게요. 자, 절과 구의 공통점과 차이점. 자, 공통점 첫 번째는 뭐다,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단어가 몇 개? 이상 두개 이상이다. 아셨죠? 단어가 두개 이상은 돼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구가 되고 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공통점은 이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의 무슨 역할을 한다? 품사 역할을 한다. 아셨죠? 품사 역할을 한다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도대체 단어가 두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한다는데, 자, 품사는 어떤 품사가 있어요, 여러분? 품사 어떤 품사 있어? 자, 우리가 아까 팔품사 했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까지 팔품사 했었어요. 자, 그런데 과연 단어가 두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명사 구예요. 명사 구.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는 형용사 뭐예요? 구죠. 그 다음은 뭡니까,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명사고 형용사고, 그 다음은 부사 구가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공통점. 단어가 두개 이상이고요. 단어의 품사 역할을 하는데, 자, 구일 땐 명사 구라 부르고, 형용사 구라 부르고요. 부사 구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아셨죠? 또, 절일 땐 어떻게 부를까? 절일 땐 명사 절, 또 형용사 절, 또 부사절이라고 불렀죠? 자, 안 그러면은,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전에는 품사 얘기할 때, 우리 품사 얘기할 때는 뭐였어? 품사의, 뭐야? 의미가 뭐였어요? 단어를 쓰임과 특성에 따라서 분리해놓은 거였잖아. 맞죠? 그런데 품사는 우리 할때 단어였어, 단어. 단어. 그냥 하나야, 하나, 하나. 그럼 어때? 이제는 구하고 절이 되면서 두 개가 돼서 두 개, 두 개. 그말 뜻은 뭐예요? 길어졌다. 길어졌다예요. 하지만 보세요, 여러분. 명사 구예요, 명사 구. 아까 전에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주어, 목적어, 보어였어요. 맞죠? 그런데 구가 됐든지 구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단어가 두개 이상. 즉, 길어졌다. 여러분, 하지만 이건 길어졌을 뿐이야. 길어졌을 뿐이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여전히 명사 역할인 거예요. 아셨죠? 조금 있다가 어떻게 쓰이는지 보실게. 하지만 여러분, 하는 역할은 절대 안 변해. 그걸 알아두시자. 자, 형용사 구는 뭐야? 형용사 구는 일단 구니까 단어가 두개 이상이잖아. 그죠? 아, 그말 뜻은 뭐야? 길어졌어. 길어졌어. 하지만 형용사야. 형용사는 뭐야? 아까 명사 수식이라 그랬죠? 근데 하늘은 똑같아요. 명사를 수식해지는 건 똑같아. 하지만 뭐야? 단지 길어졌을 뿐이야. 부사도 마찬가지. 아까 뭐? 첫 번째, 뭘 해준다? 문장 전체 수식. 문장 전체.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두 번째는 부부 동형이라고 기억나요? 부부 동형. 부사는 부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부사는 동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형사를 꾸며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어때? 길어졌어. 한번 마지막 강조 더 하는 거야. 길어졌어.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 하는 역할은 똑같다고요. 아셨죠? 자, 다시 지우고 한번 정리할게요. 자, 뭐야? 단어. 두개 이상. 오케이? 그리고 하나의 품사 역할. 오케이? 하지만 길어졌다. 길어졌지만 하는 역할은 어때? 똑같다는 거 알아두세요. 똑같아. 아까 뭐지? 종류 뭐 있었어요, 여러분? 종류 뭐 있었어? 구. 종류 뭐 있었어? 빨리 얘기하세요. 뭐예요? 첫 번째? 오케이. 뭐예요? 명사. 구. 두 번째. 형용사. 구. 세 번째. 부사 구가 있었죠. 자, 절일 땐 뭐야? 명사 절.
그리고 또 뭐요? 형용사, 절, 그 다음 또 뭐야? 부사, 절.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지금 수업 시간에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용어를 모르시잖아요. 나중에 기본 용어를 모르시면요. 이거 완전 뭐야? 그냥 벽에다 헤딩하는 것밖에 안 돼. 그죠? 그냥 머리에다 피면 철철 나는 거야.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이. 잘 들으세요. 아셨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절이라는 개념은 일단 차이점부터 먼저 봅시다, 여러분. 차이점부터. 자, 차이점은 뭐냐면요. 차이점은 구는요. 주어, 동사가 없어요.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하다, 무엇이 뭐 하다 이런 주어, 동사가 없다고. 하지만 이건 어때? 절은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아셨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서 이 차이점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이 절의 차이점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보실게. 자, 봅시다. 자, 미칠씨 문장에서 절과 구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뭐예요? 절과 구가 하는 역할은 뭐야? 품사 뭐였어? 여기 있네. 여기 형용사 부사였죠. 그죠? 자, 갑니다. 여기에서 과연 딱 보니까 어떻게 밑줄 쳤어요? 밑줄 친 문장을 보니까 자, 밑줄친 문장 좀 봅시다, 여러분. what이라는 게 있고요.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you라는 거 있어. 어, 쌤, 이거 자 품사부터 볼까요, 여러분? 품사. 뭐예요, 이거? you. 뭐야? 너. 대명사죠, 그죠? 대명사. did는 뭐야? 뭐야? do라는 뭐뭐 하다라는 뭐예요? 뭐 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did예요. 아셨죠? 그럼 얘는 동사야. 뭐야? 지난 여름이네. 여름은 뭐야? 여름은 당연히 명사일 거고요. 그죠? 명사. last는 지난 여름이니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하겠네요. 그죠? 형용사.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주어 동사가 또 있어. I, 대명사. 그죠? 대명사가 있고요. 또 뭐야? 동사가 또 있잖아. 자, 하는 김에 문장 성분까지 가봅시다. 문장 성분. 문장 성분으로 자, 얘는 뭐예요, 지금? I, 대명사. 문장 맨 앞에 있으니까 얘는 주어. 그죠? 동사. 그죠?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냥 또 보면 대명사는 뭐야? 이 what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어때? you라는 대명사가 또 있어. 그리고 뒤에 보면 동사까지 있네? 그 말 뜻은 뭐야? 얘는 주어야, 주어. 동사. 그죠? 맞나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가 될까? 뭐 하다. 근데 뭘 했어? 지난 여름. 이건 뭐예요, 여러분? 정정할게요, 여러분. 지난 여름이라는 때를 나타내는 죄송합니다. 자, 부사. 이거 잡아갑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 I know라는 자, 주어 동사가 있고요. what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야? 주어 동사가 있네. 주어 동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 동사 있고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접속사라는 말이에요. 접속사는요, 왜냐면 뒤에 절을 달 수가 있어요. 자, 절의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단어 몇 개야? 단어. 하나, 둘, 셋, 네 개네 벌써. 그죠? 그리고 뭐야? 요까지 합치면 다섯 개야. 구 아니면 절이에요.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어, 없어? 주어 동사가 있죠. 동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엮어 볼게요. 자, 안 그러면은 자, 동사 I know죠. 그죠?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 know는 뭐야? 뭐뭇을 알다. 뭐뭇을 알다. 뭐가 필요한 거야?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이 부분이 하고 있는 역할은 뭐야? know라는 말의 대상, 즉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는 여러분 뭐야, 여러분? 목적어라는 말은 누가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 명사죠. 그죠? 주어 명사하는 역할이 뭔데요,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호니까.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주어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뒤에 같이 한 무리를 이뤄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려고 딱 서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조동사가 또 있구나. 그 앞에 이건 접속사라고 생각하시라고 얘기했죠. 안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뭐야? 주어, 동사, 노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역할? 명사, 구야, 절이야? 절의 역할을 하겠죠. 명사 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두 번째 보죠. What you know is true. What you know is true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주어, 동사 찾아보니까 어때요? 선생님, 잘 못 찾겠는데요? 자, 일단은요. is라는 거, be 동사, 동사 중에 제일 세요. 아셨죠? 동사 중에 제일 세기 때문에 걔를 동사로 먼저 잡으시자고.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동사가 되는 거야. 분명히 말했다시피 여러분, 동사 앞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 얘네들 주어라고 그랬죠? 다 주어예요. 아셨죠? 안 그럼 주어를 딱 보니까 다 주어가 몇 개야, 단어가? 단어 몇 개 세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개네? 세 개면 일단 두 개 이상이야. 그러면 구 아니면 절이잖아. 맞죠? 그럼 절이야.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있어요, 없어요? 주어 동사 있어, 없어? you라는 주어가 있고, know라는 너는 알고 있다라는 뭐야? 주어 동사가 있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부르자? 얘는 접속사.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뭐였어? 명사니까 얘도 뭐야? 얘도 또 명사절이 되는 거죠. 네, 명사절이 되는 거. 아셨죠? 여러분 어때? 명사절이야. 절이 됐으니까 앞에 접속사를 달고 주어 동사 빵빵 왔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길어졌어. 하지만 어때? 명사는 명사일 뿐. 명사이기 때문에 1번에서 뭐 한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한 거고, 명사이기 때문에 2번에서 뭐 한 거야? 주어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아셨죠? 길어졌지만 의미는 똑같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가보실게요. 3번. Okay, the book on the shelf is mine. The book on the shelf is mine. 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 그어놓은 부분. 일단 단어 세보죠, 여러분. 단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네. 그죠? On the shelf. On the shelf. 선반 위에. 선반 위에라는 말인데 잘 보세요. 단어가 세, 하나, 둘, 세 개니까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아싸, 구 아니면 절이구나. 그죠? 구 아니면 절이야. 그런데 주어동사 있어, 없어? 아니, 주어동사 있어. 없잖아. 뭐야, 그럼. 이건 얘는 구야, 구. 구. 그런데 아까 우리 구가 품사 역할 하는 게 뭐 있다 그랬어? 명사, 형용사, 또 뭐? 부사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이 구는 뭘 꾸며주고 있어? 누구랑 가장 친한 것 같아? The book on the shelf is mine 이에요. 그죠? 자, the book. 저게 주어고요. is. 뭐예요? 동사예요. 그러면 얘는 누구랑 친한 것 같아요? 자, 선반 위이다가 맞아. 아니면은 선반 위에 있는 책이 맞아.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고 선반 위에 있는 책이 되겠죠? 자, the book은 뭐예요?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지만 품사는 뭐야? 품사는 명사잖아. 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말 우리 뭐라고 불러? 형용사. 맞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 이 전체를 형용사 구라고 부른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한 번 더 강조. 이제 안 할 거야. 길어졌어. 구구나 절이 됐어. 하지만 어때? 하는 역할은 똑같아. 아셨죠? 이거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4번 보시죠. 4번. 자, 4번 보시면은 That is the movie with I was yesterday. 자, 볼게요, 여러분. 이 줄근 부분을 딱 보시니까 어때? 아하, I라는 뭐야? 주어가 있고요. was라는 뭐예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 그럼 뭐야? 이거는 일단 간단하게 그냥 접속사를 생각하세요. 그죠? 그럼 얘네가 도대체 하는 역할은 뭐야? 자, that is the movie. 그것이 그 영화야. 근데 어떤 영화예요? 어떤 영화? 내가 어제 봤었던 영화 아닌가? 내가 어제 봤었던 영화 아니야? 맞잖아. 맞죠? 근데 movie는 뭐야? 품사가 뭐? 명사. 아, 명사 꾸며주는 건 뭐야? 형용사. 그런데 주어 동사 있으니까 뭐다? 절.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여러분. 자, 5번 갑시다. 자, on one foot. 단어 몇 개? 하나, 둘, 셋. 뭐야, 그러면? 일단은 구 아니면 절. 그런데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없어. 그럼 뭐야? 얘는 일단 구야. 근데 뭘 꾸며주고 있어? 자, she라는 대명사 아니면 주어겠죠. 그죠? stood 뭐야? stand 서다라는 동사의 과거잖아. 그죠? 얘는 동사야. 안 그럼 얘는 지금 자
대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녀가 she on the foot이야? 아니면 stood on the foot이야? 당연히 stood on the foot 뭐예요? 한 발, sorry, stood on one foot 한 발로 서 있다라는 뭐야? 동사를 꾸며주는 거. 동사 꾸며주는 건 뭐라고 했어? 아까 전에 부부 똥 형이라고 했죠. 뭐야? 얘는 뭐야? 동사를 꾸며주는 뭐가 돼요, 여러분? 부사 구가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계속 가요. 어우, 맞네. 자, when you see him, let me know 예요, 여러분. 자, 보시니까 뭐야?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구 아니면 절. 그런데 여기 뭐야? 주어 있고, 동사 있죠? 주어 있고, 동사 있으니까 이건 뭐야? 접속사로 생각합시다. 아, 뭐야? 주어, 동사 있어. 근데, 뭐, 절이네, 일단은. 얘는 일단 절이야. 근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야? 이 앞에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뭐 해주겠어? 그 다음에 오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뭐야? 문장 전체 꾸며주는 건 뭐라 그랬어? 부사, 절이라 그랬죠. 문장 전체. 자, 다음이요.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o you are. 라고 하네요, 여러분. 자, 난 잘 모르겠습니다.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who, 하나, you, 둘, are, 셋. 그러면 who 아니면 절이야. 근데 뭐야? 주어 있고요. 동사 있죠? 얘는 뭐야? 접속사를 생각합시다. 그럼 이 전체는 지금 뭘,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문장에서 뭐야? 나는 주어. 잘 모르겠습니다. 동사. 근데 뭐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뭘 모르겠는 거야? 뭘 모르겠어? 모르겠다. 즉, 알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의 대상이 뭐야? 너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그럼 얘는 뭐야? 아까 구라, 아, 얘는 절이라고 했었죠, 그죠? 절이라고 했었고, 절이라고 했었고, 문역하라고 했어? 목적어잖아. 목적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야? 결국에는 명사, 절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자, 8번 보실까요? I like girls with straight hair. I like girls with straight hair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자, 나는 좋아하는데, 나는 I like girls, 여자들을 좋아해요. 근데 어떤 여자들? 억신 생머리를 갖고 있는 여자. 네, 남자들의 로망이죠, 그죠? 좀 이상하긴 한데, 네, 남자들은 긴 여자, 머리 긴 여자 보면 아주 그냥 죽어요, 죽어. 자,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봅시다. 나는, 아, 여기부터 갈게요. 자, with 한 단어, straight 두 단어, hair 세 단어, 뭐예요? 이거 구야절이야? 구야절이야, 구야절. 주어동사 없잖아. 구죠. 그게 전치사니까 뭐야? 전명구잖아. 어쨌든 구야. 구. 그죠? 전명구. 구죠? 근데 얘가 지금 뭘 수식해주고 있어? 얘가 내가 좋아합니다. 여자들을. 근데 어떤 여자들? 긴 생머리를 가진 여자들을 보면은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긴 뭐야? 생머리를 가진 여자 아니야? 생머리를 가진 여자잖아. 생머리를 가진 여자. 아, 뭐야? 얘는 명사잖아. 명사 꾸며주는 거 뭐? 형용사.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가 돼?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시간 끝났어요. 밤새 절하고 구 나왔는데 점점 길어졌죠? 하지만 하는 역할은 똑같다는 거. 혹시 헷갈리시면요. 계속 반복하셔서 보시고요.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드세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